골반이 일직선이 되도록 앉는 것이 좋다. 한 시간마다 일어나 스트레칭하는 건 기본. 허리에 좋은 동작을 규칙적으로 반복함으로써 허리 근육을 발달시킬 수가 있는데, 특히 고양이 자세는 허리 디스크에 좋다. 이게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한 자세에 5초 정도씩 세가지고 10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비법은 하루 40분 걷기 운동. 가슴을 펴고 시선은 멀리 둔 채 가볍게 걷는 것이 비결이다. 한번 손상된 디스크는 다시 원상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생활습관을 고치고 또 관리를 잘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병의 진행을 막으면서 건강한 생활을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치할 경우 하반신 마비까지 올 수 있는 허리 디스크. 올바른 자세와 철저한 운동으로 허리 디스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스타가 추천하는 내 생애 최고의 그곳, 추억을 따라 떠나는 낭만 여행, 그곳에 가면 이 아담한 고장의 특급 유명 인사라는 오늘의 주인공. 사람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지 일단 검증부터 들어갑니다. 이분 누군지 아세요? 이분 박범 씨. 그 소설 이야기 줄거리가 강경 그걸 고장을 해서 썼다고 그러세요? 우리 고장 인물이죠. 많이 알고 사람들이. 그리고 유명하니까 소설가로. 70세 노인과 17세 소녀의 파격적인 사랑을 그려 화제를 모았던 영화 은교. 사실 이 영화는 같은 이름의 소설이 원작인데요. 그 원작을 쓴 박범신 작가가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생생정보통 시청자 여러분, 저 소설 쓰는 박범신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학에 대한 열정으로 영원한 청년 작가라고 불리는 소설가 박범신. 40년 동안 39편의 장편 소설을 쓰며 활발히 집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가 추천하는 내 생애 최고의 그곳은 어디일까요? 작품의 소재로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죠. 너무나 아름다운 곳도 많고 근대적 문화유산도 많기 때문에 네. 제 고향이기도 한 강경 논산지방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작품 중 3분의 1이 이곳을 배경으로 할 만큼 남다른 애정을 가진 고장. 한때 번영을 누렸던 도시는 이젠 시간이 멈춘 듯 역사의 흔적만 남았는데요. 추억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첫 번째 여행지. 저희 KBS 생생정보통에서 왔어요. 네. 저 이분 집을 좀 찾아왔는데, 옛날 집. 여기서 올라가면 장례식장 위에. 알고 계시네요. 아니, 장례식장. 나 일날 집에다가 일날 집에 따라. 이야, 마을에서도 역시 모르는 분이 없더라고요. 유명해. 바로 이곳이 박범신 소설가가 중학교 때부터 신혼 시절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인데요. 오래 머물렀다 하시네요.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지만 옛날 모습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소설가로서의 꿈이 이곳에서 시작되었던 거죠. 그런 박범신 소설가의 문학 세계를 기리기 위해 강경에는 문학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소설을 따라 떠나는 추억 여행. 그가 추천하는 강경의 맛은 무엇일까요? 그의 책에서도 등장하는 추억의 맛이 있으니 바로 강경하면 빼놓을 수 없는 젓갈입니다. 괜히 젓갈 얘기도 좀 나누고 또 젓갈 얻어다 맞기도 하고, 강에서 사람들 인심이 후해서 뭐 젓갈을 안 사 먹지요. 저는 얻어다 먹는 젓갈이 더 많아요. 네. 무려 2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강경 젓갈 시장. 지금은 100여 곳에 이른 젓갈 가게들이 운영 중인데요. 사장님 어디? 사장님 저기 계시잖아. 저 사장님한테 해야 돼요. 사장님? 어디? 저 KBS 생생정보통에서 나왔는데요. 그래요? 왜 이렇게 유명해졌어요? 생선 냈는데 생선배가 이제 끝이니까. 조선 말기 서해에서 가장 번성했던 내륙항 강경포구. 철도가 발달하고 금강 하구뚝이 생기면서 포구의 기능은 잃었지만 이 지역의 독특한 염장법이 남아 젓갈시장만큼은 그 역사를 지금까지 이어오게 된 거죠. 특히 김장철을 앞둔 이맘때면 손님이 전국에서 찾아오는데요. 그 인기 비결, 뭐니뭐니 뭐니 해도 다양하고 신선한 젓갈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송미 오는 길에 여기서 맨날 들렸다가 사가지고 하는 배전서 왔어. 한 15년? 한 20년 거 좀 단거라는가 봐. 음식도 맛있지만 또 사람의 어떤 정이 더 맛있어 갖고 정도 먹고 음식도 먹고 이런 겁니다. 고향 인심까지 듬